진수 파란 부부입니다. 저희는 오늘 페스티벌 왔어요. 왜? 좋아서? 페스티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맞아. 모니카가 페스티벌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9월 초였나? 맞아. 8월. 그때는 8월. 좀 8월 말. 미안. 그때는 좀 힙합 페스티벌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발라드? 노래도 있는 서풍 페스티벌 같은 그런 거예요. 페스티벌이에요. 그때 와서 그런 광고 봐서 오, 그 페스티벌도 가자 가자 그런 식으로 지수 엄마한테 말해서 왔어. 맞아.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부터 좀 먹으러 가볼게요. 여기 부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모니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봤어. 핫도그 먹을래. 나는 컵밥. 잠깐 핫도그부터 할게. 오케이. 마스크 써야 될까? 마스크 써야지. 어떤 핫도그 먹을 거야? 아니야, 핫도그. 마스크 써야지. 진수 오빠는 꽃밥. 역시 한국 사람 그리고 서양인 사람. 근데 나도 근데 나도 사실 밥 좋아해. 그냥 오늘 그거 먹고 싶어져서 갑자기. 오, 맛있겠다. 우리 자리 여기입니다. 그냥 열리네요. 전화를 깠다가 안 해도 KB 스타뱅크 정해진 거는 KB 스타뱅크 같은 민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달에 아쉬웠던 민족이여 이동하라! 이 랠리가 끝나지 않았어. 저 이 테이블이 광고 아니에요? 무료로 받았어요. 왜냐? 어때? 맛있다. 소스가 맛있어. 나는 핫도그 팬이야. 조금 달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배고파서 그런지. 이거 뭐 먹고 카라멜 먹고. 오케이. 냄새 맞아서 먹고 싶다. 음료수도 좀 사자. 목마르다 그지? 그래. 오늘 날씨가 좀 추울 줄 알았는데 지금 뒤에서 햇빛이 와. 저희가 이런 옷 가져왔는데 나중에 주워줄게요. 지금 목이 목이 탈 것 같아. 서풍 좋아. 안 좋아 보이는데 표정이? 아 다시. 서풍이 좋아. 핫도그가 이제 없어져서 어쩔 수 없게 컵밥 먹어야지. 내 건데? 안 먹었는데? 한 입만 먹었어. 다 먹었다. 왜 보여? 네,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Shining Love Story.
없어요. 세상에 귀여운 거야. 그리고 커피 맛. 청하 팬인데 스파클링 청하 처음이에요. 마셔보자. 응, 그 친구가 추천해줘서 마셔봐야죠. 마셔보자. 시간 40분이요. 뭘로 알고 있고요. 어때? 좀 샴페인 같아. 괜찮아요. 모니카가 좋아하는 맛이네. 화이트 와인 맛. 아, 너무 이렇게 페스티벌 무대에서 관객분 마실만해. 여기가 선물 퀄리티가 제일 좋은 거 것 같아. 봐봐. 그 옆에 여기까지. 어, 사람들이 제일 거. 많아서. 누가 연상 갔냐고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자.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게요. 루지. 네. 루지. 자, 여기 잠깐 돌려주시면 돼요. 루지가 나오면 1등. 여기는 2등. 여기는 3등. 네. 자, 자꾸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아~ 한 번 더. 세게. 어, 기울 한 번 더 줄게. 세게. 하나, 둘, 셋. 아, 진짜. 어디서 오셨어요? 폴란드요. 폴란드 첫. 축하합니다. 굿샷! 자, 이쪽에서 1등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행사 여러 가지 참여했는데 뭐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 제일 좋은 거 마지막으로. 오케이. 일단 샘플?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 에센스랑 샘플. 좋아요. 그리고 귀엽게 생긴 아 크림 힘 패드 플랜팅 티슈 오늘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마스크 이따 자기 전에 하고자. 아, 그리고 우리 사진. 제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골랐어요. 뭔데? 여, 여행할 때 이거 직설치약? 아니, 어, 맞아요. 직설치약. 아. 그리고 박스. 오, 굿. 다 필요한 가서, 거네? 어, 다이소 가서 사고 싶었는데 이제 안 사도 돼요. 어, 하나 더 있네. 뭐지? 손, 피부 등, 에이, 살균. 소독제. 나 오늘 안 가져와서 나 그거 아쉽다고 생각했거든. 오,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 좋아. 그리고 마지막이나 어 마지막이 이거 두루루루. 그게 뭐지? 에, 그거 에어컨 케이스예요. 아. 1등 따서 받았어요. 에어팟 없어도 고마워요. 지수 오빠가 있어요. 그죠? 아, 그리고 가방 파우치 같은 거. 아하. 안에 그냥 이거 있어서. 끝. 열어봐봐. 귀엽다. 눈 같아. 지금 환한 눈. 엘리엔. 귀여운 고양이. 아, 두 고양이 말고 엄 귀여운 거. 엘리엔.
아주 지금 흥도 많이 올라왔고 다소 추기도 올라오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가볼게요. 오늘 어땠어? 신기했어. 많이 신기했어. 그 소풍 하면서 콘서트 듣는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그거 신기했어. 내가 보통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가면 춤춰야 돼. 춤추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오늘은 좀 약간 슬로우하게 약간 chill out. 소풍 온 것처럼 돗자리 깔고 그지? 그런데 등 아파요. 우리가 의자를 안 가져와서 그래. 오빠는 어땠어? 확실히 저번이 훨씬 재밌었는데 저번은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그때는 완전 스탠드여가지고 계속 3시간, 4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 힘들어야 재밌지. 아, 아니요. 이제는 좀 배고파서 첫 번째 사랑 2차 돌차 돌박이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바이. 바이.